인생을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의 나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나를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를 바꾸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내가 나를 변화시키겠다고 해서 노력하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꾸겠다고 애써 노력합니다. 이 방법은 정말로 굳은 결심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개 작심삼일로 끝나버리기가 쉽습니다. 사람이란 그 마음이 습관 속에서 익숙한 사고와 언행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 습관이 되어버린 사고와 언행을 바꾸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둘, 나를 전혀 다른 환경이나 상황에 의도적으로 던져넣기. 나를 전혀 다른 환경이나 상황에 의도적으로 던져넣으면 생존하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바뀌게 됩니다. 이 방법은 자기의 노력으로 하기 어려운 것을 환경의 도움을 받아 강제적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극단적이라서 이를 악물고 적응하는 이는 성공하지만 의지가 약한 이는 적응하는데 실패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셋. 내 관점과 습관을 바꾸기. 똑같은 일이라도 그것을 바라다 보는 관점을 바꾸면 상황이 달리 보입니다. 즉, 일상을 지배하는 관점과 태도의 습관을 바꾸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자기 변화의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요즘 주식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50대의 주식 투자의 고수를 한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그는 1년의 주식 투자만으로 수억을 벌어서 해외여행만 슬슬 다니고 따로 직장도 갖지 않고 삽니다. 여러 사람이 찾아가서 주식 고수가 되는 법을 가르쳐달라 했지만 그는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자인지 아닌지만 테스트합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오랜 자기의 습관을 바꿀 수 있는 자는 주식 투자의 성공 법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지만 바꿀 수 없는 자는 가르쳐 주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즉, 주식 투자는 뭘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느냐 아니냐 하는 의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지금 잘 나간다고 볼 수 없다면 스스로 자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자기를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능동적으로 바꿀 의지가 없다거나 그런 안목조차 없다면 그는 아무리 도전해도 발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성공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점점 더 높아져서 언젠가는 무엇을 하든 간에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습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든 간에 항상 성공할 확률이 낮으므로 만년 불평이나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설사 했다 해도 그렇게 성공해봤자 큰 성공도 하지 못합니다. 큰 성공은 오늘의 나를 변화시키고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거듭나게 하는 습관의 흐름 속에 나를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통한 성공의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게 만들 때 문득 어느 날 성공은 나를 통해 꽃처럼 피어나는 것입니다.